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어요. 거의 40분 가까이 되니까 지루하신 분은 그냥 넘기셔도 돼요. 오늘 영상은 컨테이너 두 대를, 지게차 두 대가 이 녹록길이기 때문에 가로로 떠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로로 마주 떠갖고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영상입니다. 제 친구예요. 지게차는 친구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죠? 처음에 형님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갑장이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되었죠. 지금 어디다 옮겨 놓을 건지 상황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긴 이유는 뭐 별거 없습니다. 제 욕심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요거를 한번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컨테이너는 보시면은 저기 오른쪽 컨테이너가 보이면은 지게차 없는 그 구멍이 있죠. 지게팔 구멍이 있는데 저기를 떴을 때만 가장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뜰 수가 있어요. 다른 부분은 굉장히 바닥이 약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컨테이너 같은 경우 바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도 저 구멍 외에 다른 곳을 뜨게 되면은 컨테이너 바닥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무게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미리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다른 곳을 떴을 때 컨테이너가 파손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지금 오른쪽에 지금 컨테이너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저걸 두 개 다 옮길 거예요. 이곳이 녹록길이다 보니까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저걸 일단 돌려야 되겠죠? 돌려야 되는데 지금 저기 하주분 계신 데가 땅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자, 일단은 제 친구가 저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어요. 옮겨서 돌려서 바로 이 녹록길에 놓을 건데 안에 짐도 조금 들어갔고 지게차가 조금 많이 힘이 들죠. 지금 오늘은 이 컨테이너 두 개 옮기면서 컨테이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샅샅이, 아니 낱낱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었는데 굉장히 컨테이너가 끄떡끄떡 되죠? 저 상태는 무게가 좀 딸린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 이제 저 지금 제 친구가 타고 있는 지게차도 4.5톤이고 저도 4.5톤인데 4.5톤 지게차가 들기에 조금 무겁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게차가 작업을 해서 컨테이너를 돌리게 되면은 땅이 지금 오른쪽이 높아버리죠. 그럼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되죠. 그럼 이제 지소라고 봤을 때 한쪽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쏟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마음껏 다루지 못합니다. 조심스럽게 바닥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또 그 바닥에 무슨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쉽사리 돌리지 못하고 있어요. 7톤 지게차가 왔으면 좀 쉬웠을 텐데 왜 4.5톤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컨테이너를 돌리고 나면은 서로 맞들고 운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내려서 봐주고 있죠. 조금 무게가 나가는 컨테이너였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논밭에다가 컨테이너 저렇게 놓고 쓰게 되면은 하부가 많이 약해집니다. 물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더라도 공기 중에 있는 습기 갖고만도 하부가 약해지죠. 옆에는 찌그러지는 거 아시죠? 철판 좀 얇아요. 자, 미리 찌그러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다 찌그러졌어요. 지금 요 무전기는 예전에 동영상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거죠.
이렇게 서로 간에 보이지 않을 때는 무전기를 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운반하는 게 좋죠. 여기 저거 좀 치우셔야 돼요. 블럭 저 블럭 다 치우셔야 돼. 지금 다음 컨테이너를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 화주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이 컨테이너는 위에 지붕 위에 판넬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게차를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죠. 크레인으로 뜰려면은 그 판넬이 파손이 되죠. 지붕 위에 씌워놓은 거. 거기 못 넘어가죠. 지게차가 있다가.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오늘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옮길 때는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서 다시 옮겨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 컨테이너는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컨테이너 옮길 때는 바닥이 다 파손이 되죠. 바닥이 그냥 다 빠져버립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상대방이 안 보이지만 무전기를 통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전이 왔습니다. 자, 이제 후진하는데 녹록길이지만 중간에 막 나무도 있고 또 뭐 헨스도 있고 걸리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위에 지붕 위에 판넬이 이 컨테이너보다 튀어나와 있어요. 현재 컨테이너를 3m로 잡았을 때 그 튀어나온 것까지 하면은 거의 4m 정도를 잡고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간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많이 튀어나와 있죠. 여기 현재 나무가 있어요. 오른쪽에 그냥 작은 가지는 밀고 나가는데 붉은 가지는 못 밀고 나가죠. 지금 다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오라. 지금 보시면 뭐 컨테이너도 있고. 자, 멈췄습니다. 나무가 굵은 나무가 여기 하나 있나 보네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럴 때 제가 이제 또 엔진톱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가지고 다니진 못하잖아요. 저희가 짐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톱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을 개척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못 지나가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밀고 가면은 위에 천정 판넬이, 지붕 판넬이 다 부서지겠죠? 이제 그거 자를 동안 잠깐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럴 기회에 지금 지게팔이 한쪽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지게체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진에서 발을 빼갖고 지금 보시면은 컨테이너가 이렇게 세로로 뜨게 되면은 저 아랫부분은 다 찌그러져요. 여기 굉장히 약합니다. 철판 하나예요. 그게 뭔 힘이 있겠습니까? 다 찌그러졌죠? 최대한 조심한다고 하는데 저거는 뭐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죠. 자, 이제 나무를 자르는 거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굵은 가지인데 그냥 밀고 나갔을 때 지붕 판넬이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그 나무를 지금 제거를 하고 있죠. 그 장애물 하나만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기다리는 거 지루하시지만 이것도 다 과정이죠. 이런 거 두 개 운반할 때는 요금도 기본 요금으로 운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조금 더 받아야 되는 요금이에요. 이런 요금은. 자, 이제 조금 컨테이너를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대기 발뺌수도 다시 껴야 돼.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돼요.
전혀 저 뒤쪽 상황이 안 보이고 있죠? 오라이 출발. 다시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로 속도를 맞추는 거는 제가 느리게 가면 저 컨테이너가 발 위에서 밀려 들어옵니다. 가까이. 그리고 제가 빨리 가면은 발에서 멀어지겠죠. 그거 보면서 속도를 조정해 줘야 돼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서로 손발이 안 맞으면은 컨테이너가 지게팔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이 밀려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 지금 또 무슨 상황이 발생됐네요. 뭐 처리하고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카메라 위치를 제가 조금 옮겼어요. 지금 이렇게 전봇대도 있고 막 걸리는 게 많아갖고 가로로는 못 더 갖고 오는 거죠. 이럴 경우 또 다른 대안은 화물차를 한다 부르는 거죠. 화물차를 한 대 불러서 화물차 위에 얹어갖고 다시 내려놓는 방법. 그렇게 하든지 해야 돼요. 지게차를 무조건 두 대로 옮기려고 하지 말고 화물차를 부르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게차를 두 대 부르는 경우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지게차를 두 대 불러 작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화물차를 불러서 화물차 위에 얹어갖고 와서 내려놓는 방법이 더 깔끔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도 얹을 거예요. 오른쪽 밭에도 얹을 건데 이 바닥에 뭐가 많이 있어요. 아주 그냥 저런 게 좀 없어야지 작업이 깔끔한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들고 밀고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가 많이 파손이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오른쪽으로 옮기고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닥이 파손이 안 되는 게 이상한 일이죠. 자,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럴 경우 화물차에 얹어서 왔으면은 제가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화물차에 얹어서 와서 이 농로에다 화물차 세워놓고 제가 뒤쪽 공간에 떠서 돌려서 내려놓는 게 확실히 더 편한 방법이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곳에서는 지금처럼 지게차 두 대가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 컨테이너라는 게 한 번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많이 파손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 지게발 구멍에 지게발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닥은 정말 약하죠. 그걸 강제로 옮기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뒤에 바닥이라도 좀 이 컨테이너 내려놓는 저쪽 바닥이 평평하면은 컨테이너가 덜 망가지는데 지금 저 바닥이 정리되지 않은 흙바닥이죠. 컨테이너가 잘 밀리지도 않고 또 밀다가 잘못하면은 컨테이너가 빵꾸가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 컨테이너 작업이라는 게 뭐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에요. 그냥 화물차에서 떠서 그냥 내려놓기만 한다면은 굉장히 간단한 작업인데 이런 식으로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작업할 때는 컨테이너도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죠. 지금 이게 가서 놓여질 자리가 평평하지가 않아요. 흙이 올라와 있고 돌이 막 바위 덩어리 같은 게 있어갖고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 위에다 올려놔야 되잖아요. 잘 밀리지도 않고 또 안 밀리다 보니까 지게차에 힘은 있고 컨테이너가 자꾸 망가지는 거죠. 저 컨테이너를 충분히 집어 넣어놔야지만 또 이리로 컨테이너 하나가 더 지나오죠. 하나는 지금 더 많이 갖다 놔야 됩니다. 이곳을 지나서 이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힘이 드는 거죠. 밀려 들어가죠. 조금씩 조금씩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작업은 그나마 좀 쉬운 작업이었어요. 이 다음 컨테이너는 일단 빼내는 데까지도 쉽지가 않은 작업이죠.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제가 처음에 갔으면은 그 작업은 지게차 작업이 아니다 판단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거는 이제 이따 영상 보시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뭐 어거지로 해서 이렇게 작업은 되죠? 근데 여기서 앞에서 들어서 밀게 되면은 뒤에 흙에 컨테이너가 박혀갖고는 잘 안 밀려납니다. 그럼 최대한 미는 데까지 밀어보죠. 뭐 어차피 노빠꾸죠.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은 발꽂아서 여기까지 작업했으니까 이제는 되돌리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에서 이런 작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잠깐 치우는 작업이 많이 있는데 자이에 의해서든 타이에 의해서든 컨테이너를 이동하고 있는데 되게 쉽지가 않은 것도 있고 간단한 것도 있어요. 간단한 것은 그냥 그대로 떠서 후진해서 나와서 놓고 다음에 다시 갖다 밀어넣으면 되는데 이제 요런 작업이 문제죠. 지금 컨테이너 옮겨놓은 곳이 제가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겨울 날씨답지가 않다 보니까 컨테이너 빼올 때는 땅이 단단해서 빼왔는데 다시 원위치 못 지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니까 또 그런 단점이 있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컨테이너인데 일단 뒤에 컨테이너가 문제가 뭐냐면은 저쪽에 있는 지게차가 들어가서 컨테이너 아까처럼 돌려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컨테이너 있는 데까지 지게차가 진입을 못해요. 그 아까 컨테이너 빼낸 자리가 아주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들어가면 그냥 빠지는 곳이. 그래서 이제 방법은 저 컨테이너를 강제로 여기까지 끌고 나와야 되는데 지게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게발에다가 구사리 체인을 걸고 강제로 끄집어낼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바닥이 평평한 곳에서는 그래도 크게 파손이 안 나는데 현재 이런 곳은 바닥 자체에 뭐가 많이 있어요. 막 돌덩어리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끄집어내다 보면은 바닥 파손은 불가피하죠. 이제 요거는 지게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참 난감합니다.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들어간 다음에 저 행가방에다가 구사리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구사리 걸어서 끄집어내니까 바닥이 온전할 수가 없겠죠? 지금 바닥이 파손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아, 미리 화주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옮기긴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 지게차가 접근을 할 수는 없고 저기는 이제 밑에 파이프를 깔 데도 없고 파이프도 없어요. 그런 거 저희가 다 준비해서 파이프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또 그거 하다 보면은 지게차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지금 40분에 두 대니까 12만원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끝내줘야 돼요. 조금 무모한 작업이죠. 어떻게 보면요. 뭐 그러나 일단은 우리 저기 친구가 모자를 맡은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아, 이럴 때 구사리를 어디다 걸었냐면요, 지게팔 들어가는 구멍 있잖아요, 거기다가 구사리 걸었습니다. 그래서 행가방에 매달아서 당겨냈는데, 하여튼 최대한 더 많이 당겨내야지 지게차 작업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컨테이너가 딸려오는 데는 회양목 같은 거, 정원수 있죠? 얕은 거? 그런 게 막 있어갖고, 또 쉽사리 잘 나오지도 않아요. 더 많은 힘을 받게 되니까 컨테이너가 더 많이 피해를 보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 컨테이너까지 지게차가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자유롭지 못한 곳이죠, 지게차가 작업하기에. 진짜 원위치 시킬 때는 지게차를 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카고 크레인에다가 하나씩 얹어서 옮기는 게 제일 깔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사전 작업, 천정 위에, 지붕 위에, 자꾸 제가 천정이라 그러는데, 지붕 위에 판넬 몇 장을 제거를 해야 되죠. 그걸 제거해야지만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정말 어거지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헤드박도 못하는 상황이죠. 현재 무조건 작업을 끝내줘야 되죠. 무슨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자, 이제 조금씩 또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끌려 나오면서 저쪽 뒤쪽 부분이 바닥에 이제 그 돌이나 이런 데 나무에 걸려갖고선 파손이 되는 거죠. 바닥이 굉장히 약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힘을 받고 끌려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나오면 지게차가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일단 지게팔이 그 구멍에 닿기만 하면은 어떤 식으로도 제가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반대편 쪽은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끌려 나오면서 보면 오른쪽 부분이 그 약간 벌어지면서 바닥이 많이 파손이 된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스트로플 같은 게 이렇게 부서져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단열재 자체가 벌어진 틈으로 빠져나오고 있죠. 자, 이제 제가 가서 이쪽에서 자꾸 들고 있어, 수평. 발을 꽂아주면 되는데 이제 기울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쪽 지게차 보고 조금 들어달라고 얘기했죠. 근데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냥 작업합니다. 제가 발을 꽂아야 되는데 오른쪽에 또 나무가 있어갖고 들어갔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성공이죠. 이제 잠깐 기다려, 잘 안 빠지. 구사리가 안 빠져갖고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구사리가 컨테이너에 약간 깔려서 빠지질 않고 있어요. 요거는 그래도 지붕 위에 판넬은 없네요. 요거는 이제 분명히 카고 크레인으로 옮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카고 크레인으로 들어서 옮기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일 것 같아요. 요런 거 이제 가끔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저는 이제 가서 봐야죠. 지나가다 보든지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봐갖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려야 돼요. 지게차 일 뭐 한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안전하게, 뭐 돈이 좀 더 들 수도 있어요. 카고 크레인을 쓰는 순간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옮기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솔루션이라면은 요거를 처음부터 지붕에 판넬을 몇 장 제거하고 카고 크레인으로 운반하는 거를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렵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들고 아까 처음에 콘테이너 옮길 때 그쪽 상대방 지게차가 했던 역할을 제가 이번에 할 거예요. 제가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서 후진을 해서 저 지게차를 제가 있는 자리로 옮기고, 아까랑 반대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사과 건니냐, 이거는.
컨테이너는 한번 바닥에 놓은 거는 이렇게 이런 악조건에서 옮게 되면은 많이 파손이 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들었을 때 아주 그냥 쏙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바닥이 많이 삭아버리거든요. 지금 겨울 날씨답지 않게 날씨가 또 푹해서 땅 자체가 지금 다 풀려있는 날이었거든요. 땅이라도 좀 단단해야 되는데 저런 앞에 같은 곳은 잘못 들어가면 지게차가 빠져버립니다. 자, 제가 또 비탈길에서 앞으로 또 서야 된다는 또 위험성이 있죠. 현재 상황이요. 자, 이제 제가 호진을 하면은 아까 지게차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 지나가! 이제 지게차가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농로 위에 현재 컨테이너를 내려놓고 제가 이제 오른쪽에 들어가서 아까 지게차 방향이 바뀐 거죠. 지금 지게차 지나갔죠. 자, 이제 제가 지나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농로길에서 최대한 밀어붙이고 제가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기울어 있는 상태라서 제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차 빼? 왜 안 빼죠? 이거 지금 여기다 놓으면 되나 봐봐. 여기 이거 놓으면 돼. 제 뒤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이거 놓으면 돼. 상대방 지게차에게 물어보고 있죠. 이제 이곳에 놓고 저는 이제 대노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왼쪽에 보면은 막 지게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런 곳은 나갈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아까 땡겨낸 거죠. 구산이 걸어서 땡겨낸 거고 이쪽 밑에 바닥 빠졌으니까 조심해 들어. 저쪽 지게차 있는 부분은 바닥은 다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더 조심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간신히 이제 빠져나올 공간이 있었습니다. 아슬아슬 이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이제 이쪽에서 들고 가서 내려놓으면 이제 끝이죠. 이 작업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 같은 경우는 40분 기준으로 받는 게 아니죠. 요금 책정할 때도 미리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컨테이너 두 개 옮길 때 이렇게 봤을 때 쉽게 옮겨질 수 있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 컨테이너가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안 해놓으면 아규거리가 돼갖고선 뭐 컨테이너 물어달라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종종 미리 회의하고 있어. 바래보지 박치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쪽은 많이 찌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밑에 받치고선 발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면은 컨테이너 바닥이 더 많이 망가지겠죠? 이렇게 오래 논밭에 놓여져 있던 컨테이너 옮길 때는 정말 조심스럽고 정말 천천히 작업을 해야 돼요. 제가 사실은 이날 굉장히 마음이 지금 사실은 급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치과를 예약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치과를 가야 되는데 컨테이너 이동 한 번만 옮겨 달라 그래갖고 간단한 줄 알고 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었죠. 이런 거는 요금 책정도 잘 해야 되고 또 웬만해서는 이런 컨테이너는 지게차가 발을 안 대는 게 좋아요. 껌값이죠. 지금은 아까처럼 지붕이 튀어나오지도 않았고 이번에 갖다 놓는 곳은 아까보다는 좋은 자리입니다. 놓는 자리 자체가 자,
위에 지붕판이 없으니까 나무가 있어도 쉽게 지나가죠. 멈춤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컨테이너들이 밭에 이런 식으로 그냥 있으면은 왼쪽에 컨테이너 보이시죠? 저 바닥에 올라온 습기를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자체가 밑에는 그 잔넬이라고 굉장히 얇은 철판 같은 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녹슬어 버리죠? 사가 버립니다. 오래되면은. 그러면 지게차가 지게팔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겉에서 봤을 때는 이 컨테이너가 굉장히 탄탄해 보이지만 습기 먹고 좀 썩고 그러면은 별거 아니죠. 그냥 종이장 같아요. 저희 지게차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갖다 놓은 컨테이너 보이시죠? 위에 지붕판이 있어서 컨테이너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사방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옮겨가기 힘들었던 거죠. 저 나중에 옮기려면은 저 위에 구멍에 슬링바를 걸 수 있도록 그 판넬을 제거하든지 잘라내든지 해야 되죠. 분명히 이거 이제 권유해드렸어요. 지게차로 옮기지 마시고 다음에 옮기실 때는 카고크레로 옮겨주시라고. 또 지금처럼 지게차가 어떻게든지 하겠지만 요 지금 현재 이 컨테이너를 원위치 시키려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게차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요. 요거 원위치 시키려면은 무조건 카고크레인이 와야 된다는 거. 지게차 할 수 없는 작업이죠. 이제는 빼내오는 건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강제로라도 구사리로 당겼으니까 됐는데 집어넣는 거 안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여기다 내려놓고 치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저기 우리 친구 보고 다 마무리 지으라고 하고 저는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치과 가. 그래 알았어. 아, 요거 한번 밀어주고 갈게. 잠깐만. 조금 이쪽에서 조금 더 밀어주면 조금 더 편리하겠죠? 제가 바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건 하고 가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저는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가다 보니까 아 근데 보세요. 제가 이제 혼자 하라 그러고 지금 여기 돌릴 데가 없어갖고 아까 이제 작업하던 데까지 후진으로 나가서 지게차를 돌리죠. 자 다음에 분명히 저 안에 컨테이너 못 놓습니다. 지게차는 돌려서 가다 보니까 글쎄 아, 무전기를 안 챙겨왔네요. 그냥 가려고 생각하니까 무전기를 안 챙겨왔죠. 그래서 다시 또 호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 무전기이기 때문에 챙겨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무전기 챙겨가지고 이날 늦지 않게 예약 시간에 늦지 않게 치카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제 무전기 챙겨가지고 사무실로 갔다가 치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길지만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답답하게 보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테고 하여튼 제가 그 영상을 빼지 않고 올려드렸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